안녕하세요. 무양란 무풍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오늘은 우크라이나 분축을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판매하는 거로 해가지고 분축해서 판매하는 거로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보시면은 후지코, 아실룰레 후지코입니다. 사토시, 블루라벨, 요거 해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회원한테 할인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때 제가 구입 당시에서 일을 하는 거면 가격이 비싸서 안 되고, 지금은 제가 여러 척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화분 정도를 만들면은 네 개를 제가 한 조금 더 이제 그거 해가지고 네 개를 해가지고 가격을 나눌 거예요. 나누면은 우리 회원님들은 이 가격을 아주 착한 가격에 사실 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봄맞이 특가를 해가지고 봄맞이 특가를 해가지고 우리 카페 부양란 카페에 지금 올릴 겁니다. 올리가지고 유튜브도 띄우고 부양란 카페 하나 뜨기에 필요하신 분은 저렴하실 때 봄맞이 특가에 이때 아니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위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소독을 했고 항상 가위는 토지랑 불어가지고 소독을 약간 5초간 소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르면은 뒤에 나중에 특별히 감염이 되고 뭐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감염이 되기 쉬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절단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하나 발브를 세 발브 기준을 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것도 발브를 세 발브 기준에서 자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도 세 발브 기준에서 자릅니다. 여기도 세 발브 기준에서 자르고요. 이래 가지고 분을 빼 가지고 다들 한 개씩 뽑아내겠습니다. 뽑고 또 하나를 뽑아내겠습니다. 두 개. 여기에 또 하나 더 뽑으면은 뽑아내고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네 개를 뽑았습니다. 네 개를 뽑아가지고, 자, 이렇게 요거 심으실 때는 항상 여기에 끝에 붙어 있는 껍질을 여기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 다 제거를 해 주는 거는 여기에 병충해도 시작이, 부터가 병충해도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까맣게 되는 게 이게 여기에서 탄저가 모든 탄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기 전에 이런 거는 거의 다이 제거를 완전히 다 제거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해줘야 여기에 탄저균이 남아 있는 거 이런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면 다음에는 탄저균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병영균 개체에서는 부모한테 다 유전적으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가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이제 소독해가지고, 껍질에 있는 탈피 같은 이 탄저균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거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되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된것 같네요.
여기에서 뿌리를 보시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5cm, 4cm, 5cm 두고는 여기 다 절단을 하셔도 돼. 다음에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볼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고 요 안에다가 뿌리를 안에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래가지고 심은 해가지고 싼 다음에 여기 화분에 이렇게 뒤에다 꼭딱 일렬 정렬을 시킨 다음에 수태를 끝을 잡고 맨 뒤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꽁꽁 꽁꽁 이렇게 눌리시면 돼요. 이쪽에는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수대를 꽁꽁 눌리는 거는 이 아이들 특성상 그 성장의 특성상 이래 가지고 물을 적게 수대 속에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꽁꽁 눌리는 거예요. 흙으면은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수분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수분이 장기간 뿌리에서 이 형성이 되어가 있으면은 남아 있으면은 뿌리 썩은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저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꽁꽁 눌려서 수태가 많이 들어가도 수태에 눌리면은 물이 약간 올라올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이게 수태의 수분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힘껏 눌립니다. 힘껏 눌려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뭐이 방법이 굳이 다 옳다는 건 아니고 부양에서 이렇게 월클이나 전국 최고의 이래 가지고 나눈인 부양에서 이렇게 재배 방법입니다. 뭐 굳이 제가 기르시는 분들의 다 취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물 주는 스타일이고 모든 게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양에는 이렇게 기릅니다. 이게 꼭 정석이라기보다 일반 가정집에서 수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수분 공급을 매일 물을 주지는 못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꽃도 잘 오고 꽃도 잘 오고 그러기 때문에 있습니까? 요거 한번 봐보세요. 반듯하기 좋죠. 이게 다 마무리된 거예요. 마무리되어 가지고 요거 봄맞이 행사 특가를 해 가지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제가 구매한 했을 때는 가격이 많이 비쌌습니다. 했는데 요렇게 4개를 분촉을 하고 5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5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요걸 부양 카페에 판매를 일단 먼저 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요즘 뭐 아직도 계속 신종 코로나 그 19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인데 다들 좀 조심하시고 마스크 사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 오늘도 저도 잠깐 마스크 사려고 10분간 줄을 섰다가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개인 건강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